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갈 때 이해하고 배려한다 하더라도 갈등이 없기란 쉽지 않죠. 전남 신안군에서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황영재 기자입니다.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두 사람이 결합한 다문화 가정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 여러 어려움으로 결혼 5년 이내 이혼율이 33.8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안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4회기에 걸쳐 다문화 가족 14쌍을 대상으로 부부교실 프로그램 신혼부부 탐구 생활을 운영합니다. 아주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인생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두 사람이 새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조화롭게 잘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.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며 결혼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. 참석자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눈을 맞추고 언어의 차이를 해소하는 표현 방법을 익히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. 신안군 신혼부부 탐구생활은 부부 역할 교육, 멘토와의 만남, 웨딩 포토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.